아시죠? 네. 예. 약간 앞쪽에 보시고. 앞쪽? 예. 이게 한 번에 안 나오실 거예요. 네. 예. 한 번에 안 나오시고, 자꾸 이렇게 하실 아이고, 거예요. 아이고, 맞아, 맞아. 예. 그래서 딱 센터.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투, 투, 쓰리. 원, 투, 쓰리. 예, 아까보다 나아요. 이거 뒤로 이렇게 일자로 가는 거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예, 나가지네요, 예, 예. 마음대로. 예. 예. 그리고 여기도 그대로 예. 있는 상태에서 네, 네, 네.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둘, 셋, 원, 투, 쓰리, 원. 자, 한번 해볼까요? 네.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투, 투, 쓰리, 원, 투, 쓰리. 예. 어휴, 부딪힐 뻔했어. 못 나가, 뭐, 치마가 불편한가? 자, 제가 한번 남자 거 한번 해볼게요. 예. 남자 것도 마찬가지로. 예. 전 볼게 그냥. 원, 투, 쓰리, 원.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완을 이만큼씩 가니 내가 그걸 어떻게 가요? 선생님, 완은 이만큼 가. 그러니 나는 얼마큼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돼요? 이게 틀려요. 이게 응? 이렇게 있으시면은 응. 주저앉으시면 얼마 못 가고요. 아하. 자, 그래서 발이 약간 이렇게 가도 얼마 못 가요. 네. 자, 그러면 하체가 갔죠. 하체가 간 상태에서 체중이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길게 가실 수가 있어요. 센터가 있어야 된다는 소린가? 센터 어떻게? 센터를 거쳐서 가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센터? 그냥 지나가야 돼요. 센터 잡으면 안 돼요. 센터? 예, 아, 네, 예. 뭐, 예, 예. 연구해볼게요. 예, 자, 한번 해볼게요. 네네. 예. 원, 투, 쓰리, 원. 쓰리, 투, 투, 쓰리, 원. 쓰리. 네, 예. 네, 네, 네. 왈츠 기본 스텝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기본 보통, 루틴. 예, 기본 루틴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게 이제 김재일 선생님 루틴이라고 그래가지고 김재일 선생님 루틴이라고 그래가지고 루틴. 예, 그 책을 보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아, 예. 책에는 파티에서 많이 쓰나요? 그렇죠. 제일 많이 사용하실 아,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저 파티 나가면 한번 해보세요. 네. 여러분들도 파티에 나가 이걸로 이 루틴으로 한번 파티에 한번 도전해보세요. 네, 에로디 방향이죠. 이렇게 예. 여기가 에로디 방향인데 이쪽으로 출발하지 않고요. 지금 여기가 보면 예, 벽사거든요. 예, 예, 이렇게 벽사로 출발한다고 예. 생각하시면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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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남자가 스텝 이름이 다 남자 위주로 돼 있어요. 네, 네, 남자 네.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남자가 전진이면 여자 선생님들은 이제 후진. 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거든요. 여자 스텝 먼저 배우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있으시면은 제가 뒤로 가서 배울게요. 네. 네. 저희들이 이제 항상 출발하시기 전에는 네. 예비보라는 걸 해요. 예비보. 예, 예비보. 네. 예비보를 왜 하냐면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시려면 조금 힘들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예. 약간 몸을 움직이면서 예, 이제 맨 처음에 이렇게 반동을 주는 역할인 것 같더라고요, 느낌상. 예, 예, 예. 그러면 예. 이제 더 훨씬 예, 하시기가 예, 쉽기 예. 때문에 이제 움직이는 에너지를 먼저 만들어서.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딱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자, 예비보. 원, 투, 쓰리. 투, 투, 쓰리. 여기까지가 예비. 예, 예, 예. 자, 그 다음 내추럴 턴. 내추럴 턴. 투. 쓰리. 자, 그 다음 스핑턴. 스핑턴. 원. 원. 투. 투. 쓰리. 쓰리. 그 다음 리버스턴. 아, 이거 one. 다 배우나요? 투. 쓰리. 예. 네, 일단 여기까지만 한번 그럼 해볼까요? 그럼 오늘 턴을, 예비보, 내추럴 턴, 리버스턴, 스핀턴. 예, 예. 이거 하루에 다 배워도 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좀, 예. 내추럴 턴만 해볼까요? 예비보, 내추럴 턴. 예, 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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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그러면 예비보 내추럴 턴만 해볼게요. 네, 네, 네. 예, 좀 남자 스텝도 조금 이렇게 한번 예, 해주세요. 네네네. 남자 스텝도, 예. 원, 투, 쓰리, 원. 예비보. 투, 예비보. 투. 투, 쓰리. 쓰리, 여기까지가 쓰리. 예비보. 아, 그러니까 한 번만 저 해주세요. 선생님, 제가 혼자 예, 해볼게요. 예, 예, 예.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그렇죠. 이 상태에서 이제 젠틀 남. 원, 투. 체중 이동은 다 하는 거죠? 네, 다 하시죠. 원, 투, 쓰리. 그 다음에. 투, 투, 쓰리 이렇게 가는 건가요? 그렇지, 그렇지. 예, 예. 근데 이제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있죠? 네. 자, 체중은 지금 어떻게 있냐면 제가 왼발 한 발에 있어요. 네, 내 왼발 한 발? 예. 근데 지금 오른발이 이렇게 돼 있죠? 네. 아, 오른발을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체중을 놓으시면 안 되고요. 아하. 오른발이 이렇게 있으시죠? 그러면 움직이셔야 돼요. 아, 아. 예. 굴르는 걸 해줘야 되는구나. 예, 예,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저희 들이 얘기하기 찍어놓고선 체중 놓거든요. 네. 그러면은 조금 움직이면서 체중을 놔야지 찍어놓고 체중을 놓으시면 돼요. 아, 그 예예예예.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때
무빙 넷 하고 그렇지, 그렇지. 저기 스탠딩 넷이 스탠딩 넷이 좀 이렇게 예, 이렇게 이렇게 굴르면서 이렇게 가라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지. 네. 자, 자 스탠딩 넷이 네. 이제 이렇게 해서 굴르면서 굴르면서 예. 원, 투, 쓰리. 그럼 이발도 이발도 따라가나요? 좀? 그렇죠. 약간 아, 따라오죠. 약간씩. 약간씩. 양발이 이렇게 양발이 이렇게 좀 밀리듯이 이렇게 예, 예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되네요. 아. 그렇죠. 이게 고정돼서 하는 게 아니라 어. 약간 픽스 시키면 예, 네. 픽스 시키면은 딱딱하고 멋이 없나 봐요. 예, 그러니까 예, 예, 예. 예, 이렇게 수, 그게, 이렇게 조금 밀리듯이. 예. 예. 왜 그러냐면 남자가 얼만큼 나갈지 모르거든. 아. 그래서 내가 정해놓으면은 예. 남자분들이랑 이렇게 떨어지실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예, 스케이트 타듯이 둘이 이렇게 쭉 그렇죠. 밀리면 어우 환상이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스탠다드 하셨을 때 처음 네.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예. 이게 서로 컨택을 하고 붙어서 주잖아요. 예. 이 부분이 제일 힘들어하세요. 아, 그쵸. 이거 스탠만 외워갖고는 그 느낌 못 찾으니까. 그쵸, 그쵸. 예, 외워서는. 예.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잖아요. 예. 이제 그럼 컨택을 해서 추시는 게 익숙해지시면은. 예. 오히려 이제 솔로 할 때보다 그게 더 편해요.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스탠다드는 처음에 배울 때가 어렵고, 예. 이게 하시면 하실수록 조금 쉬워지는 스타일이에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스탠딩 넥이 이게 좀 굴러볼게요. 예. 굴려볼게요. 예. 원, 투, 쓰리, 원. 굴리고, 쓰리, 투. 두, 쓰리. 예,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까지가 그렇지. 이제 예비보였고, 예비보, 그 다음 내추럴 되지, 죄송해요. 원. 2, 3. 이게 내추럴, 내추럴. 예, 네. 그렇죠. 1, 2, 3, 1. 이게 예비보예요. 2, 3. 아, 이거까지가 3. 예. 아, 여기가 이제 예비보 끝난 건가요? 그렇죠. 아. 예, 여기까지가 3까지가 예비보. 오른발까지가 예비보예요. 이제 아. 왼발 나가는 거는 1 카운트. 아. 1, 2, 3 했죠. 이제 내추럴 턴. 1, 2, 3. 예. 여기까지죠. 네네네. 이제 남자분들 거는. 예. 자, 1, 2, 3. 네. 예비보. 1, 2, 3. 남자분도 굴러주세요. 2, 3. 여기까지가 예비보. 예. 자, 내추럴 턴. 1, 2, 3. 예, 여기까지가 예. 내추럴 턴이에요. 네네네네. 한 번 더 예. 보여드릴게요. 예. 남자 스텝이요? 남자 예. 스텝. 예. 자, 하시고. 1, 2, 3. 자, 굴리고. 1, 2, 3. 2, 3. 여기까지. 예, 와. 여기까지. 내추럴, 예비보, 예, 예. 내추럴 턴. 1, 2, 3. 예. 그러니까, 내추럴 턴은 오른쪽으로 1, 2, 3. 이렇게 애우면 예. 되나요? 그러니까 예, 이게 예. 초보자들은 약간 이렇게 우리가 막 이렇게 가나다라를 가르쳐 주면 안 되고 기억하고 네. 니은 뭐 아야 어요 그런 식으로 가르쳐 주셔야 돼요. 초보 저저 예, 예, 예. 그러니까 예, 유튜브 이렇게 초보 왕초보는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자꾸 잘라 가지고 쑥 애우는 그러니까 애우는 거 쑥 애우는 건 좋지만 이렇게 예. 그래서 예. 저희가 스텝이요. 두 가지로 나눠요. 예. 내추럴 계열의 스텝이냐 리버스 계열의 스텝이냐. 예예. 내추럴은 이제 오른쪽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를 이제 예. 내추럴 계열. 이렇게 시계. 그렇죠. 예, 그리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를 리버스 계열. 예, 이렇게, 예,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네, 네, 네. 내추럴 지금 하신 거는 시계 방향으로 두면서 스텝 명칭이 내추럴 턴이에요. 예예예예. 세 발인데 예, 오른쪽으로 이렇게 턴을 했어요. 예. 원래 책에 나와 있는 거는 여섯 발이. 원래 한 세트. 근데 이거는 이제 루틴이다 보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약간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아. 그래서 원래 내추럴 턴이 1, 2, 3, 4, 5, 6가 원래 내추럴 턴인데 네. 4, 5, 6는 잘라버리고 1, 2, 3만 쓰는 거죠. 아, 그랬구나. 예, 예. 내추럴 턴을 개인적으로는 좀 배워보고 싶은데 나중에 배울 거야? 네. 네네네. 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네네네. 다시. 자, 그러면. 자. 남자 스텝이에요. 남자 스텝. 네, 남자 스텝. 1, 2, 3. 1, 2, 3. 2, 2, 3. 1, 2, 3.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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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예비보 할 때 약간 그걸 여기서 이제 이렇게 비틀기를 한 건가? 이걸 예비보 할 때 이렇게 몸 이렇게 회전한 걸 로테이션. 로테이션? 예, 퍼포레이션 스텝이라고 그러는데 예, 약간 로테이션이 들어가요. 아, 로테이션이라고 하면 돼요? 예,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일단, 로테이션을 하는 이유는요. 네.
투수들 예. 공 던지잖아요. 예, 예. 공 던질 때 어떻게 던지죠? 약간 이렇게 반대로 해서 이렇게 던지죠. 반동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예. 꽈서 아, 풀잖아요. 아, 약간 그런 의미. 아, 그러니까 노테이션을 해줘야죠. 그래야지 원활하게 돌아가죠. 그렇죠. 스윙을 네. 그러면 이제 더 크게 할 수가. 아, 로테이션을 해야 스윙이 크게 된다. 예, 예. 예, 그것도 그냥 스텝만 외우지 마시고 몸이 약간 노테이션 했어요. 막 우아하게. 예. 예. 그래서 이제. 예. 조금 아까 전에 했던 수업이랑 연결해서 네. 해드리면 네. 여기가 있는 상태에서 네. 로테이션을 하더라도 이게 그대로 로테이션을 하셔야 돼요. 네. 이게 무너지지 말고 자 내추럴 턴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아 그럼 선생님 예비부에서 이 로테이션 연습을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조금 해봐도 될까요? 예비부 제가 여자의 해볼게요. 예, 예비부만 한번 로테이션 연습만 좀 해볼게요. 하나, 둘, 쓰리, 되시죠? 예. 자, 여기서 이제 로테이션 하면은 하체 로링 하고 로링 하면서 완 왼쪽 가슴이 앞으로 나와요. 예, 저는 맞나요? 그쵸? 예. 여자도 마찬가지로 예. 왼쪽 가슴이 앞으로 나와야 돼요. 이쪽 왼쪽이 예. 그 다음에 약간 이제 오른쪽 가슴이 약간 아. 앞으로 나와요. 보이시나요? 티 나시나요? 저기 노테이션 한 거? 예, 네. 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예. 이렇게 잡고 하고 한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투 쓰리 하면서 가야 되는데 선생님, 저 지금 발이 네네. 저기를 안 했어요. 몸, 그러니까 예비부 할 때 몸 노테이션하고 발 이렇게 와. 굴리는 거. 네. 그거까지 그거를 해야 진짜 잘할 것 같은데 못 했어요. 한번 해 볼게요. 1 2 3 노테이션 하면서 발 예, 발도 이렇게 밀리고 3 2 아, 지금 잘한 것 같아. 3 3 내추럴 턴 1 2 3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차분하게 가르쳐 주시니까, 예, 예, 예. 한번 해볼까요? 네, 홀드하고. 네. 자, 그러면. 그러면, 예. 나, 그렇죠.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네. 숄더 지키고, 네.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투, 예비보, 그 다음 내추럴 턴, 원, 투, 쓰리. 예, 아, 죄송해요. 막 불안해. 밸런스가 좀 불안한데. 예, 예, 예. 예예예예 예, 예, 예.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예. 네. 자, 로테이션하고 그렇죠. 그 발 밀리는 걸 뭐라고 용어가 있나요 혹시? 아니요 용어는 없고 그냥 이렇게. 아, 나 이게 느낌 약간 좋아요. 브러시죠, 브러시. 브러시 이렇게 예, 같이 호흡 맞춰서 이렇게 슬라이딩 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느낌 좋아요. 그냥 픽스 시켜서 갔다 왔다 하지 마시고요. 스케이트 하듯이 밀려보세요. 네. 네. 혼자 신났어. 1, 2, 3 로테이션 하면서 밀리고 1, 2, 3, 2, 밀리고 2, 3, 1 2, 3 예예예예 내추럴 턴 할 때 예. 네. 발이 좀 뒤로 많이 가야죠? 예 많이 가야죠. 선생님 제 발폭이 좀 작아요. 일단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네. 해드릴게요. 이제 이것도 보통... 앞발이 이렇게 굴리면서 쑥 가야 되나요? 굴리면서 가는데 네. 이제 저 개념이 약간 틀리세요. 개념이 이제 저희 이제 약간 높이가 내려가시잖아요. 높이가 네. 내려가는 이유가 많이 가려고? 그쵸, 진행을 하기 위해서. 네. 진행을 하기 위해서 높이가 내려가는 건데 네. 이걸 그냥 주저앉아 버리시면은 무릎이 아파요 이제. 아, 그 못 올라다가 무릎 아프시다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쵸, 그쵸. 그리고 이제 수직으로 막 너무 내려가시면은 무릎이 아프세요. 아, 그리고 진행도 안 되고. 예. 그쵸, 그쵸, 그쵸.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높이가 내려가는 거는 진행을 하려고선 이게 높이가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지금 이제 보시면 예. 자, 1, 2, 3 예비보는 그냥 편안하게 하시고 이제 3 카운트 진행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진행을 하셔야 돼요. 예, 예, 예. 진행을 하면은 주저앉는 게 아니라요. 이게 진행이 이렇게 되셔야 돼요. 아까 그러니까 남자는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진행. 그렇죠, 그렇죠. 여자 같은 경우는 여자가도 마찬가지로 1, 2, 3, 2 됐죠. 예.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돼요. 단전 이렇게 뒤로 밀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개념이 예. 예, 개념을 이게 조금 잘 생각을 하고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개념하고 몸하고 예. 보통 처음에 하시면은 이제 자꾸 예. 주저앉으려고 그러세요.
예, 그러니까 1, 2, 3 그래서 1, 2, 3, 2, 2 하셨죠? 예. 그냥 이렇게 주저만 앉으려고 지금. 아, 예, 예, 제가 좀 그랬어요. 예, 예. 약간 이러면은 무릎에 약간 손상의 오기가 되게 심해요. 예, 예, 알겠어요. 그러면 안 돼요. 예, 손상 오면 안 돼요. 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손상 오면 안 돼요. 선생님 잘 가르쳐 주세요. 예, 1, 2, 3 그래서 2, 2, 3 하셨죠? 2? 예. 그러면은 주저앉지 마시고요. 이게 진행이 이렇게 되시는 게 좋으세요. 1, 2, 3 예. 아, 그거 그러니까 진 말로 마음은 진행을 하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게 아, 체중이 나간다고 생각하시죠. 체중이 그러니까 체중 이렇게 밀리 몸이 이렇게 몸이 아 몸이 이렇게 이렇게 뒤로 후진을 해야 되네. 몸이 그렇죠, 후진. 체중이 움직이셔야 돼. 예. 그러니까 예, 몸이 예. 무릎만 구부리지 말고 체중이 움직이면서 몸이 이렇게 뒤로 아, 아, 좀 예. 아, 알겠어요. 예. 예, 예, 예. 이제 예. 체중이 뒤 움직이면서 간다고 생각하시면 좋고 예. 근데 이제 제일 여자 선생님들이 제일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가 조심하셔야 되냐면 네. 이제 가다 보면은 뭐가 먼저 가기가 쉬워지냐면요. 이게 가기가 쉬워져요. 몸이 가야 될 것 같아서 아 그것도 안 그렇죠. 돼요? 그렇죠. 이거는 등이 갔죠. 아 단전이 가야 될까 한가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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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전. 단전. 네 맞아요. 네, 단전이 이렇게 예, 아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뒤로 가실 때 남자분들도 그러고 여자분들도 그러고 네네. 네. 등이 뒤로 가기 시작하면은 진행하는 게 되게 어려워지죠. 아, 무거울 것 같아요, 이제. 예, 느낌이. 무거워요. 예, 맞아요. 예, 느낌이 뒤 이렇게 좀 이렇게 누워서 가면 남자분들이 무거울 것 같아요. 예, 무거워요. 그게 많이 무겁거든요. 에, 저 무거운데 조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뒤로 가시잖아요. 네네네. 이제 라인은 다 세워놨죠. 네네. 라인 다 세워놓으셨으면 네. 항상 뒤로 가시면은 등이 간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내 센터. 그러니까 약간 센터의 뒤쪽 예, 내 뒤쪽이 간다고 생각하고 하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네. 힙이 간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아~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앞으로 숙여지시면 안 되고 네. 그냥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요. 척추가 뭐 척추가 간다는 느낌 그러니까 척추가 이제 일자로 간다는 느낌 그렇죠, 뭐 어디서 들은 것 같기도 예. 한데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용어로 예, 설명할 여러 가지 수가 느낌으로 있잖아요. 예, 예. 여러 가지 용어로 설명할 수가 근데 있는데 누우면 안 되고 예, 또 엉덩이가 빠져도 안 되고 그렇지, 그렇지, 예. 단전이 가 예. 예,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똑바로 서 있으면은 그 상태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무릎만 너무 사용하지 말고 몸이 일자로 이렇게 후진을 쑥 해줘야 이제 진행이 이제 수월해지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렇죠. 남자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남자 선생님들도 이렇게 딱 서 있잖아요.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시죠.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남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전진이니까 예, 예, 어떻게 예. 가기가 쉽냐면요. 이게 많이 가기가 쉽네요. 아, 남자도 눕네요. 여자만 눕는 게 아니네. 예. 그러니까 보폭을 너무 크게 뛰려고 그러시면 보폭만 아. 너무 크게 뛰려고 그러면 보폭만 너무 크게 뛰려고 그러면은 이 상체가 없을 것 같아. 네. 상체가 버티지 못해요. 아. 그래서 보폭이 앞으로 갈 때 너무 보폭을 크게 뛰면은 상체가 이렇게 되고요. 아, 뒤로 갈 때 너무 크게 뛰려고 그러면 이렇게 되세요. 또 엉덩이가 빠지고. 예, 그렇지, 예, 예. 그래서 스탠딩 렉을 잘 사용을 해서 하셔야 네, 스탠딩 렉. 예, 되게 이게 네, 보조 체중 있는 발. 예, 예 체중 예, 있는 발. 예, 체중 있는 발을 자, 지금 이렇게 되셨죠. 그래서 네. 체중 있는 발을 잘 사용을 해 주셔야 이게 진행하시기가 좋아요. 네. 아, 이해가 조금 가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항상 스탠다드는요, 이 네. 상체가 똑바로 가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똑바로 가세요. 뭐 욕심부려서 발폭을 너무 크게 한다던가, 막 그냥 많이 그냥 뭐 구부린다던가 하지 마시고. 예. 네. 그러니까 똑바로 돼 있는 상태에서 보폭이 크면 제일 좋죠. 네, 알겠습니다. 예, 여성도. 네, 예, 예. 여자 선생님들도. 그러니까 본인 체크를 하시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맨 처음에 그냥 진도 위주로만 나가면 내가 누웠는지 엉덩이가 빠졌는지 뭐 모르는데 저기 좀 체크를 좀 이게 아까 숄더 라인처럼 이 척추 라인도 그치. 척추 라인도 많이 체크를 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게 커넥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 연결된. 그러니까 그것도 남녀가 같이. 남자가 너무 이렇게 막 발 욕심을 부리거나 그러면 안 되고 진짜 남녀가 같이 일자로 이렇게 싹싹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네, 알겠습니다. 이 팔도 마찬가지로 숄더 라인이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게 다 연결돼서 연결돼서 똑바로 이렇게 가시는 게 좋아요. 네. 네. 그래서 남자 거 하면 1, 2, 3 척추 일자로 그대로 네. 이렇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예. 여자 것도 척추 일자로 한 번만 해볼게요. 저도 예.
네. 자, 여자 선생님 거동. 예. 1, 2, 3. 1, 2, 3. 2, 2, 3. 와. 진짜로. 2, 3.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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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예. 한번 해볼까요? 네네네. 네, 네. 아. 됐죠? 예. 예. 약간 앞쪽 보시고. 앞쪽? 예. 이게 한 번에 안 나오실 거예요. 예. 예. 한 번에 안 나오시고, 자꾸 이렇게 하실 아이고, 거예요. 아이고, 그래. 맞아, 맞아. 예. 그래서 딱 센터. 1, 2, 3. 1, 2, 3. 2, 2, 3. 1. 2, 3. 예, 아까보다 나아요. 아, 이거 뒤로 이렇게 일자로 가는 거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예, 나가지네요, 예, 마음대로. 예. 예. 그리고 여기도 그대로 예. 있는 상태에서 네, 네, 네.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아이. 둘, 셋, 원, 투, 쓰리, 원. 자, 한번 해볼까요? 네.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투, 투, 쓰리, 원. 2, 3. 어휴, 부딪힐 뻔했어. 못 나가, 뭐, 치마가 불편한가? 자, 제가 한번 남자 거 한번 해볼게요. 예. 남자 것도 마찬가지로. 예. 전 볼게, 그냥. 1, 2, 3, 1. 1, 2, 3, 1. 2, 3. 예. 완을 이만큼씩 가니 내가 그걸 어떻게 가요? 선생님, 완을 이만큼 가. 그러니 나는 얼마큼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돼요? 이게 틀려요. 응. 이게 이렇게 응? 있으시면은 응. 주저앉으시면 얼마 못 가고요. 아하. 자, 그래서 발이 약간 이렇게 가도 얼마 못 가요. 네. 자, 그러면 하체가 갔죠. 하체가 간 상태에서 체중이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길게 가실 수가 있어요. 센터가 있어야 된다는 소린가? 센터 어떻게? 센터를 거쳐서 가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센터? 그냥 지나가야 돼요. 센터 잡으면 안 돼요. 센터? 예, 아, 네, 예. 뭐, 예, 예. 연구해볼게요. 네, 한번 해볼게요. 네네. 1, 2, 3, 1. 3, 2, 2, 3, 1. 2, 3. 네네네. 네. 예, 오늘 배우신 거, 예, 예비보하고, 내추럴 턴. 예, 오늘 좀, 예, 배운 거, 예,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예, 좀 선생님. 정리 좀 해드릴게요. 예. 자, 일단 중요한 거는. 네네네. 중요한 거, 포인트만.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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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선 너무 이렇게 많이 보셔가지고 이 숄더 라인이 유지가 안 되게 하지 마시고 휴지 그 숄더 라인 유지. 자, 그래서 우리는 초보라서 네. FM대로 배우셔야 돼요. 선수들은 오버해도 그걸 다 감당하지만 우리는 초보라서 오버하지 마세요, 제발. 네. 그래서 네. 항상 이렇게 라인을 잡은 상태에서 시선을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회전을 하실 때, 네, 네. 회전하실 때라든가 무슨 스텝을 하실 때 항상 내 숄더 라인을 지키면서 한다고 생각하세요. 네, 네, 네. 숄더 라인. 예, 예. 그래야 스페이스가 지켜지기 때문에 네. 되도록이면 내 숄더 라인을 지켜서 회전도 하고 네. 한다고 생각하세요. 네, 네, 네. 그리고 네. 토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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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생각보다 이게 진짜 등짝을 이렇게 올려야 돼요. 이렇게 막 등짝을. 그렇죠. 아, 등짝을 이렇게 올려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요 토션은 남자분들도 하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남자분들도 하셔야 되고 여자분들도 하셔야 되는데 네. 여자분들은 림백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양이 더 많고요. 해야 될 양이. 남자분들은 그냥 서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똑바로 그냥 서 있다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그래서 남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왼쪽에서 토션이 들어가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그리고 네. 방향, 세 가지 방향. 세 가지 방향. 발끝 방향, 센터 방향. 센터. 그리고 내 시선 방향. 시선. 그렇지. 네. 이렇게 시선이 세 가지가 다 틀리게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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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예비보, 그 다음 내추럴 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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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비보 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예. 예. 기술적인 거는 지금 설명을 많이 안 해드렸고. 다음 시간에 아마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예, 예, 예. 디테일하게 예, 예. 이렇게 해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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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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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아주 즐겁게 아주 모던 뜻을 배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